좀 자리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솔지 씨.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이죠. 아, 너무나도 반가워 네. 하시는 표정이고 사실 후주 댓글 이거 아까 방금 외치셨지만 다섯 분이 함께 외치니까 왠지 좀 뭉클하고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어떠세요 컴백 소감이?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이었고요. 그 날이 오늘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가장 중요한 말이죠. 건강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우리 정아 형 어때요? 우리 솔지 씨와 함께 오랜만에 5인조로 이제 컴백을 했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 다른 멤버 4명도 이 순간을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왔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기다려주신 팬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나날들을 계속 기대해 주셨던, 기다려 주셨던 그런 나날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네. 우리 에이리아는 어때요? 네. 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고요. 네, 솔지 언니와 함께 또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면서 재밌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지 언니와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 우리 혜린이 아, 네, 드디어 제가 이제 임시 메인 보컬을 잠시 맡았지만 정말 저희 메인 보컬 언니가 드디어 돌아와서 안정적인 음악 그리고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 이번 신곡 알람도 너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먼저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솔지 언니가 있어서 안정적인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왜 어때요? 아니 충분히 저 없이도 잘해줬어요. 아 그래 어땠어요? 그 전에 저도 내일이 때도 함께 있었는데 복고풍의 내일에 덜덜덜 그 전에도 낮보다는 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지 언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혜린 양이 노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없는 동안 그 메인 보컬의 자리를 너무 잘 채워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좀 늘었어요? 완전 늘었어요. 좀 늘었다고 완전 네. 늘었다고 서로 칭찬해보고 우리 한예 양은 어때요? 우리 솔지 씨와 오랜만에 이제 5년, 2년 만에 이제 함께 5인조로 활동하는데. 네. 일단 솔지 언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되게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순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어딜 가나 또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기쁘고 정말 엘리언니 말대로. 매 순간순간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완치가 사실 없대요. 완치가 없고 수치상으로 이제 건강 체크를 계속 하는데 피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가 된 지 몇 달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항진증 약을 먹지 않고 있어요. 먹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정상 수치가 좀 일관되게 보여서 일을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관리만 좀 꾸준히 하면은 계속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건강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유, 많은 분 위해서도. 공백 때는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드셨어요? 저는 사실 그 우리 멤버들과 팬분들을 못 본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너무 바빠서 둘러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제 인생에서는 그래도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값진 시간, 그 시간에 또 연단의 시간이 지난 만큼 막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